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빔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6월 11일 11시 10분을 막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빔 제가 어제도 계속 또 설명을 드렸죠. 에코프로빔 너무 좋아요, 지금. 12만 원 선에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에서 자,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점프가 나왔습니다. 잠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 파워가 아우 굉장히 좋고 사실은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아주 굉장히 지금 힘 자체를 아주 좋게 가고 있고 여기서 살짝 매물만 소화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빔이 주가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사실 지금부터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아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빔이란 이제 양극재 자체가 지금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세 가지 양극재를 지금 관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잠깐 한 번씩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상승 이제 궤도를 타죠.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상승이 크게 있었네요. 그렇지만 이제 뭐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됐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2조 6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이 나왔고 앞으로 이런 힘에서 잠깐 멈추고 이제 올라가는 와, 이거는 제가 볼 때, 장기 우상향이 만약,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잠깐 오늘 뭐 계속 저는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반드시 그럴 테니 제가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내용적인 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샀는데 나는 이걸 샀는데 왜 나는 이걸 샀는데 부품 소재 뭐막 나는 이걸 샀는데 왜안 가지 이것만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의 핵심은 바로 테슬라 원통형 이 지금 양극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배터리를 바로 파나소닉하고 LG화학에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술력이 올라와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도 충분히 이제 가고 있지만 이제 LG 화학이나 이제 파나소닉이 제대로 지금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그런 배터리랑 통일한 어떤 그런 지금 규격 기준에 맞춘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SDI,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그만큼 이제 따라왔고 그 대신 이제 납품이 테슬라가 아닌 다른 이제 다른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만큼의 힘은 없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차전지 양극재에서 보시면 이제 2차전지 여러분들 보시면 소재 부품 뭐 장비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재예요. 그 소재 중에도 이 소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하나가 또 이제 기억에 분리막 이렇게 이제 뭐네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음극재가 과거에는 조금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양극재 시대입니다. 이 양극재가 핵심 기술이고 이 양극재 없이는 사실 2차 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중에도 가장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죠. 이 에코프로비엠은 그만큼 상승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고 그만큼 또 상승을 하고 이제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과 양쪽으로 또 굉장히 또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종목은 2차전지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권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기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비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상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서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손절가 드리자면 11만 5천원 정도, 11만 5천원 정도 드리고 없으시면 이제 바로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얼마나 에코프로비엠이 큰 상승을 할지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이나 시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